네, 이렇게 화면 통해서 10대 투자 뉴스들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도 종목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신증권 광명센터에 강종혁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LG전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 어딜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장중에는 4만 원 깨지면서 39,700원까지도 내려갔는데요. LG전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LG전자 어제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또다시 경신하는 등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LG전자는 뭐 전일 대비 뭐 그렇게 많이 빠지는 상태는 아닌데요. 전날에 좀 많이 빠졌던 게 4만 원을 깨면서 52주 신저가이면서도 2003년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주가가 4만 원을 깨지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발표가 지난달 29일 날 있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 급감한 2,44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어떻게 보면 실적 내놓은 이후 9거래일째 거래 중에 6거래일, 7거래일 계속 주가가 빠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세히 설명드릴 내용 자체가 없는 게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이거를 어떤 이유를 설명드릴 게 잘 없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만 해도 휴대폰이나 가전이나 반도체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안 좋아서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인데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더 안 좋은 것은 그나마 버텨주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과 같은 사업 다각화가 안 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 의견은 중립을 드리면서 통상 대형주가 주가가 빠지게 되면 수급이 좋아지게 되기 마련인데 일단 수급에서 개선 여지가 전혀 없고 주가는 계속 뭐 하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고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한 4만 5천 원까지 뭐 보실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역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문제가 있는 LG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현재 구간에서는 강보합권으로 조금 올라서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서는 아직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이도 보도록 할 텐데요.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지분 매각 소식이 나타나면서 역시 급락세 어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코웨이가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소식에 급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코웨이는 전일 대비 10% 가까이까지 하락한 후에 거기서 이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에 코웨이 홀딩스는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를 자문사로 선정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제 시장에서 우려가 나왔던 매각을 실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이걸로 답변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수 가격보다는 90% 이상 상승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2012년과 비교해서는 많이 오른 이유가 매출액도 많이 상승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91% 증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몇 면을 살펴보면 일단은 자회사 매각으로 인한 외형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높지 않지만 렌탈 부문 위주의 어떤 성장과 타이트한 비용 관리가 굉장히 주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좀 이슈가 계속 터지면서 하락으로 좀 가는 모습인데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 지분 매각이 어떤 형태로 일어날 것이고 또 누가 이걸 사갈 것이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우려한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대는 9만 원대 이하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때문이지 기업 자체가 흔들릴 만한 이슈가 아니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만약에 뭐 인수하는 주체가 특별하게 부실하거나 문제가 되지만 않는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셔서 11만 원대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역시 코웨이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현재 가격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11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지켜볼 만하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어서 현대그린푸드 보도록 할 텐데요. 호실적 기록을 하면서 뭐 신고가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네, 현대그린푸드는 2분기에 견조한 실적 발표에 이어서 3분기도 호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전날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248억 9,900만 원이라고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하나대투 연구원에 따르면 일단 종합부동산세 회계인식 기간 변경 감안을 하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5.3% 증가했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에 매우 부합을 하는 실적이다 얘기를 하면서 급식과 식자재 유통 부분이 모두 견조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앞으로 3분기가 더 기대되는 좀 종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초에 기준으로 지금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3천억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M&A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한 회사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드리겠습니다만 매수하는 가격대는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아래인 25,000원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까지 바라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32,000원까지는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지금 단기간에 급등한 부담 때문에 한 1,2,000원 정도는 아래 가격대에서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좀 급등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현재 구간보다는 한 1,2,000원 낮은 매수 가격을 형성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32,000원의 목표 주가까지 함께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광명센터의 강종혁 대리와 함께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